과테말라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이달 들어 1,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 코로나 상황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두 달 넘게 이어진 화산 분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우 리포터가 화산 피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뻘건 불구덩이가 땅속에서 타오릅니다. 두 달 넘게 식지 않는 박하야 화산 용암의 열기에 주변은 온통 시커먼 잿더미가 됐습니다. 뜨거운 화산재에 뒤덮인 커피나무 묘목들은 속절없이 시들어갑니다. 여기는 박하야 화산 주변의 피해 현장입니다. 화산에서 분출된 거대한 용암이 인근 농장들을 덮치면서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크기에 약 160배에 달하는 커피와 아보카도 농장이 이번 화산 분화로 피해를 봤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경제난을 겪던 농민들의 마음은 함께 타들어갑니다. 박하야 화산과 약 50km 떨어진 수도 과테말라 시티 라 오로라 공항까지 화산재로 일시 폐쇄되는 등 화산 분화 피해가 심각하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루 1,000명대를 오르내리는 코로나 신규 확진 상황이 피해 복구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에 걸린 보건당국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 외에 뚜렷한 이재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 seguimos teniendo fallecidos y eso todos lo sabemos, así que a cuidarnos, eso es lo más importante. Pero que seamos conscientes, que sigamos usando la mascarilla, las medidas de prevención.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와 감염 확산 우려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재민들은 정부의 모습에 절망만 커집니다. Prácticamente están perdiendo todo, pues. Y como pueden ver, ellos sigue caminando. Deja más gente sin terreno. Trata la manera, un diálogo, a ver si se le puede dar en otro lado, ¿va? Para que hagan sus casas, porque ahí prácticamente va a quedar sin nada. 최근 백신 물량 기근도 이어지면서 코로나 대책도 진퇴양난 위기에 빠진 과테말라. 코로나 위기 속에서 화산 피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지 피해 주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시티에서 와이튼 월 김성우입니다.